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의 행복대량 대구 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지난번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리고 7주간 보림을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제 보림을 하시고 난 이후에 천신의 권청을 받아서 가르침을 패야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불사의 문은 열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법을 도대체 누구에게 먼저 가르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천안으로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천안으로 이렇게 보십니다. 보시니까 첫 번째는 자기의 두 스승을 먼저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천안으로 이렇게 살피니까 첫 번째 스승이었던 알라라 깔라마 스승은 이미 7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알라라 깔라마에게 무색계 삼선정인 무소유처정까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승인 우따까라마 부따를 이렇게 선정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바로 부처님께서 불사의 문이 열렸다라고 선언하시던 그날 밤에 바로 전날 밤이죠. 그 전날 밤에 바로 두 번째 스승인 우따까라마 부따가 돌아가셨음을 아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우따까라마 부따에게는 무색계 사선정인 비상 비비상처정까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스승이 다 돌아가심을 이미 천안으로 보시고 그리고 나서 부처님이 누구를 생각하느냐 다섯 동료 수행자들 그러니까 보드가야에서 같이 수행했던 다섯 동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안으로 보시니까 다섯 동료가 녹야원에서 수행하고 있음을 아시고 수행자를 다섯 동료들을 찾아서 떠나가게 됩니다. 이 다섯 동료가 떠나게 된 이유는 바로 부처님께서 고행을 포기를 하시고 우유죽을 얻어 마시고 그리고 극도에 고행을 포기하심을 보고 이 다섯 동료 수행자들이 나는 고행을 포기한 이런 배신자와 같이 수행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떠나갔던 다섯 동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이 다섯 수행자를 찾아서 갑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법을 펴기 위해서 다섯 동료들을 찾아갔다는 바로 그 대목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많은 스님네들이 절에서 이렇게 신도님들이 오시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가르침을 펴기 위해서 다섯 제자를 찾아갔다는 이 대목이 우리 스님네들이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부처님께서도 법을 펴기 위해서 다섯 제자를 찾아갔듯이 우리 스님들도 이 다섯 제자들을 찾아가는 부처님 같이 모든 신도님들에게 법을 펴기 위해서 우리가 신도님들을 찾아가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마음을 굳히시고 이제 보드가야에서 녹야원까지 이렇게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가십니다. 그 거리가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보드가야에서 녹야원까지 약 한 160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이러한 거리를 그 논밭길을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정말 가슴이 참 메어집니다. 그렇게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또 어떠한 일을 당하시는가 하면 인도 굉장히 덥죠. 그래서 나무 그늘 밑에서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을 때 그 한 브라만입니다. 외도 우빠까라는 이러한 브라만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한 수행자가 나무 그늘 밑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모양이 굉장히 빛이 나고 피부가 굉장히 맑으며 굉장히 청정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도 우빠까가 부처님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그대의 스승은 누구이며 그 스승으로부터 무엇을 배우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나는 일체를 극복한 자이고 일체를 아는 자이고 일체의 세상에 전혀 오염되지 않았고 일체가 버려졌고 그리고 가래가 부수어졌으며 모든 것으로부터 해탈된 자다. 그리고
나 스스로 알았으니 나에게 스승이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외도 우빠카가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라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비웃으면서 지나가는 그러한 내용을 율장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일을 겪고 난 다음에도 이 부처님은 다섯 제자를 찾아서 녹야원으로 끊임없이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녹야원이 굉장히 평지인데 녹야원 그 입구에 보면 나지막한 언덕 같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서 이렇게 다섯 수행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저 멀리서 고타마 부다가 온다. 배신자 고타마 부다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섯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면 저 정진을 포기하고 윤택하게만 살아왔는 저 고타마 부다 우리 아는 척도 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인사도 하지 말고 그리고 일라서 영접도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바루와 가사 이런 것도 우리 받지 말자 받아주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예정이 있으니까 앉기를 원한다면 자리 정도는 내어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이제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옛날에 수행을 같이 했던 그러한 고타마 부다가 아니라 이미 각자죠 깨달으신 분이고 청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오면 올수록 자기들도 모르게 부처님이 먼 길을 걸어오셨으니까 발이 더러울 것 아닙니까? 최고의 예의는 바로 발을 씻겨주는 물을 떠와서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면 발을 씻겨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이 퍼포먼스를 많이 하죠. 신도님들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것들을 퍼포먼스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교회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불교의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섯 제자들이 모른 척 하자라고 했는 그러한 말들은 부처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잊어먹어버리고 발 씻을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드리고 의자를 내어드리고 이러한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바니어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는가 하시면 수행승들이여 열애를 도바니어 벗이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수행생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느냐 불사의 문은 열려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 감동스럽죠. 부처님께서 검은 길을 찾아와서 이렇게 다섯 제자에게 가르침을 패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 그 자체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히 이렇게 생각을 못할 정도로 가르침을 패기 위해서 160km가 넘는 그러한 먼 길을 찾아가는 부처님 모습에서 정말 법을 펴기 위해서는 저렇게 부처님께서도 노력을 하셨는데 우리 스님네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다시금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이 다섯 제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법을 설하십니다. 그 법을 설하시는데 이제 경전에는 초전 법륜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담마짝가 빠따나 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초전 법륜경이 됩니다. 그렇지만 율장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부처님께서는 초전 법륜경 대신에 가르침의 바퀴를 굴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 다른가 하면 초전 법륜경은 말 그대로 중도와 사승제를 설하시는 경전이 바로 초전 법륜경입니다. 그렇지만 율장에는 바퀴를 굴림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담마짝가 빠따나 숫다 대신에 카야가 들어갑니다. 이 카야에는 바로 초전 법륜경과 무아의 특징경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법문을 설하시는 게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초전 법륜경은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전 법륜경은 그렇게 두께가 두껍지 않은 경전입니다. 다섯 제자에게 최초로 설하신 경전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다섯 제자에게 최초로 설하신 법문이 중도에 관한 법문입니다. 중도는 팔정도를 이야기하고 이 팔정도는 중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팔정도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거룩하게
잘 갖추어진 여덟 가지 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덟 가지란 바로 도대체 무엇인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그리고 정념, 정정, 이렇게 해서 여덟 가지가 되는데, 이 여덟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견입니다. 정견이 잘못되면 그 나머지 정사유, 정어, 정업,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잘못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불자님들이 한일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편안하고 국민들이 잘 살 때 우리의 종교 생활, 즉 불교에도 관심을 가지고 불법을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할 수가 있고 절에도 자주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스님이면서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왜 생겨났는가?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정견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문제가 생겨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견,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는 겁니다.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고 현실을 바르게 알아차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한 가정이 편안하려고 하면 가장이 똑똑해야지 한 가정이 편안합니다. 가정이 잘못하면 그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고생을 하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정책을 하는 모든 이러한 정부 관료들이 잘못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바로 우리 국민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과연 정견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무역 전쟁이 일어났는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저조차도 한번 약속한 것은 절대 잘 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맺은 조약을 상대방의 동의나 이러한 것이 없이 폐기를 해버리는 이러한 행위 때문에 저는 못 믿을 국가, 이것은 도저히 일본의 아베가 이야기했듯이 국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다, 도저히 못 믿을 국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대해서 뭐 다 같이 이렇게 찬성을 한다든지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8정도 중에 정견이 어느 만큼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를 돕고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견이 잘못되니까 바로 생각을 잘못하게 되는 겁니다. 정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사유를 잘못하게 되고 그리고 말이 잘못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정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일본이 보복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보복할 수 있는 길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도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원천 기술을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아서 우리는 중간 가공을 해서 외국으로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만약에 일본이 원자재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우리가 과연 버틸 수가 있는 힘이 있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아니면 정부가 그런 무책임하게 이렇게 정견을 가지지 못하고 정사유를 하지 못해서 정어를 하지 못하고 이러면 다음 행동도 또 잘못하게 될까봐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팔정도를 자세히 보면 팔정도는 부처님께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가르침만이 아니고 우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팔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견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수행법에서 어떻게 정념과 정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 오늘은 부처님께서 다섯째 자를 찾아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첫 번째 어떠한 말씀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율장과 경장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초전법륜경에서 중도
첫 번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중도, 팔정도가 있으면 나의 가르침이고 팔정도가 없으면 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신 그 중도에 대해서 정견서부터 8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정견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